취업을 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. 29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연체자가 됐습니다. 4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. 좋은 일자리가 줄고 주거 비용과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. 대신 갚아줄 순 없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빚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주는 나라. 뉴스에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